다음 동사에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써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쓰란 얘기는 뭐 그는 노래한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는 노래한다. He sings 하면 되겠죠. 가장 기본 형태인 하다시의 S를 붙여 쓰는 거죠. 아,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go. 만약에 뭐 그녀가 간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렇죠. G-O-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닫는다 이런 거 할 때 그것은 닫는다. It closes. 가장 okay. 기본 형태인 S. Go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라 했습니다. ES 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녀는 뭐 피아노 연주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녀는 연주한다. She plays. 자, Y로 끝났지만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그냥 S 쓰면 되겠죠. She plays.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sing 기본 규칙, close 기본 규칙, play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go는 예외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전달한다 이런 게 얘기할 때 그는 전달한다. He passes. 자, 무슨 소리로 끝납니까? 소리로 끝나니까 ES 하면 되겠죠. He passes the ball. 공을 뭐 전달한다 이런 얘기죠. 케이스 소리 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좋아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녀가 좋아합니다. She likes. 그렇죠. 가장 기본 규칙인 S를 쓰면 되겠습니다. 기본 규칙. 그 다음에 그는 씻는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는 씻는다. He washes. She 소리로 끝났죠. 네. She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wash 한 다음에 es 하면 되겠죠. She washes. 오케이. 그 다음에 hold 뭐 잡는다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뭐 그는 잡고 있습니다. He holds. 그렇죠. 기본 규칙인 그냥 s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달려간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그녀는 달려갑니다. She runs. 기본 규칙인 s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엽니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은 엽니다. It opens. 기본 규칙인 S 쓰면 되겠죠. It opens. 그 다음 그녀가 읽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녀가 읽습니다. She reads. 기본 규칙인 S만 쓰면 되겠죠. She reads.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튕깁니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튕깁니다. It bounces. U-N-C-E 기본 규칙인 S 하면 되겠죠. It bounces. 그 다음에 그는 잡습니다. He catches. 치 소리로 끝났으니까 C-A-T-C-H-E-S 하면 되겠죠. Catch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씁니다. She writes. 기본 규칙인 W-R-I-T-E-S 하면 되겠죠. She writ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걷습니다. He walks. W-A-L-K. 기본 규칙인 S만 쓰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K로 끝나는 경우에 ES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종종 발견하는데요. K로 끝난다고 ES 하는 거 아닙니다. 쓰즈 시치 아니잖아요. Walk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삽니다. She buys. 모음 플러스 Y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S만 쓰면 되겠네요. 기본 규칙이네요. 됐습니까? K17번.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앉습니다. She sits. S-I-T-S 기본 규칙이죠. 쓰즈시치도 아니고 Y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웃습니다. He laughs. 자, GH 같은 경우에는 GH 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하면요. GH가 내는 소리는 첫 번째 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는 L-I-G-H-T가 뭐예요? Light. 그래서 F 소리가 나거나 또는 Mute죠. Mute가 뭐겠어요? 소리 안 나는. 그래서 소리 안 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Laugh죠. Laugh. F 소리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뭐 쓰지시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L-A-G-H-S 하면 되겠죠. He laughs. She laughs. 기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예외였죠? go하고 같이 예외였습니다. have는 has로 해준다. 예외 규칙. 예, goes 같은 경우에도 예외 규칙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지켜봅니다. She watches. 취소리로 끝났네요. 취소리로 끝난 경우에
T-C-H-E-S 하면 되겠죠. She watches. 오케이, 그 다음 그것 계속해서 그것은 날아갑니다. It flies. 그렇죠. Y로 끝나는 경우인데 앞에 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F-L-I-E-S 하면 되겠죠. It flies.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공부합니다. He studies. 자음 플러스 Y죠. 그래서 S-T-U-D-I-E-S 해야 되겠죠. He studies. She studies. He studies. 오케이, 그래서 그는 던집니다. He throws. THRO. Y도 아니고 쓰주시치도 아니니까 기본 규칙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웁니다. It cries. 자음 플러스 Y죠. 그래서 C-R-I-E-S cr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쓰는 조, 그러니까 he나 she가 뭐뭐 한다, he나 she나 it이 뭐뭐 한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현재 시제일 때입니다. 과거 시제는 상관없다 했습니다. 미래 시제일 때도 상관없고요. 현재 시제, 그걸 보고 he, she, it이 왔을 때 현재 시제일 때 하다 시의 형태에 대해서 쓰다라는 거고,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가? 그가 뭐 한다? 간다. 보통에서 했고 그는 간다죠. 그래서 그는 간다. He goes. He goes.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가 집으로 간다. He goes, he goes home. 어, 그는 학교로 간다. He goes to school.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 여기는 왜 to가 안 붙나요? home은 이름씨로서는 뭐? 집. 명사라고 했죠. 명사로서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 그렇죠. 집으로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to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간다 할 땐 he goes to school. to를 써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앉는다. 그래서 그가 he 앉는다. sit. 그렇죠. he sits. 뭐 그 소파 위에 On the sofa. On the sofa. Take a rest 하기 위하여. To take a rest. To take a rest. 일 끝난 다음에. After work. 아, he가 sit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e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얘들은 다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누가 뭐뭐 한다. 외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나 who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 형식이 한다. 누가 뭐뭐 한다? He sits. 어디에? On the sofa. Where? To take a rest. 어가 빠졌네요. 언제? After walk. 일 끝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쉬를 취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기. 누가? 그가 무엇을? 책을. 한 권의 책이겠죠. 원다? 펼친다. 그가? 그가 펼친다? He opens. He opens what? A book. The book.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opens a book. 그래서 그가 뭐한다? He가 opens 합니다. 무엇을? A book. A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그렇죠. What does he open? 이죠. What does he open? 그렇죠. 어북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다? Oh, 그럼 기억이 나나? 들으면 기억이 나? 잘 안 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기억이 나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가 무엇을 펼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으로 던져버리죠.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그는 펼친다가 아니고 그는 펼치니 만들어야 되겠고, 누가 뭐 한다, 얘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비동사를 제외한 하다시를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한대요. 중학교 올라가면 일반 동사 앞에는 do 나 does 나 did가 들어있는데 이 경우엔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does가 들어있으니까 what does he open 이라고 하면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무엇을 펼칩니까? What does he open? He opens a book.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은데 he란 대답 누가 책을 펼칩니까? 이런 대답 Who opens a book?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opens a book. 누가 책을 펼치니?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랍니다.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에서는, 그러니까 하다시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이게 가면서 끌고 가나 봐. 뭔가를 지가 혼자 가는, 이게 휙 날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걸 들고 나가요. 그래서 what does he open이 되지만, 이게 궁금할 때는 이것만 바뀌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책을 펼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면 되겠다. Who opens a book? He opens a book. John opens a book. I open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시험 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시험 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책을 펼치더니 읽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가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읽는다. 어떻게 쓸 거? 그는 읽는다. 그래서 그는 읽는다. He is reading. He reads. 무엇을? The book. The book. He reads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동희야,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니? 그렇죠. What does he read죠? 그는 무엇을 읽습니까? What does he read? He reads the book.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reads the book? Who reads the book? 누가 책을 읽니? He reads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는 책을 읽습니다. What 그래서. does he doing? 오? 아. What does he do? 그렇죠. What does he do죠. What does he do? 그렇죠. 그는 뭘 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he do? 라고 물었더니, what, 무엇을 그는 합니까? Does he do? He reads the book. 그는 책을 읽어요. 됐습니까? 네. 자, 영어를 공부할 때 그냥 문장을 그냥 평소문으로 익히는 것보다는 묻고 답하기로 계속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선생님이 네. 해봐서 알아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웃는데요. 간단하죠. 누가 뭐 한다 밖에 없는 일형식 문장이네요. 근데 3번, 4번 문장 같은 것들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했냐면 얘를 보고 뭐라고 했다? 3형식. 3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1형식이라고 그러고 왜 갑자기 2형식은 안 하고 3형식 해요? 2형식은 어떤 게 2형식이라 했냐면 이런 것들이 이 형식이 있어. 뭐가 뭐가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것들을 보고 이 형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웃는다. 다시 돌아가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웃는다. He laughs 하면 되겠죠. He laughs. 그리고 웃습니다. 큰 소리로 loudly. That's loudly. 크게 웃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oes he laugh? 그렇죠. How does he laugh? 그는 어떻게 웃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큰 소리로 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does he laugh? 그럼 어떻게 웃니? He laughs lou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랩스가 지워져버렸네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책을 덮는데요. 책이 재밌어서 책을 읽다가 웃다가 이제 책을 다 읽어서 누가 그가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덮는다. 그는 덮습니다. He closes. He closes. 무엇을? The book. He closes the book.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he do? He closes the book. 아, 그러면 the book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고? What does he close? What does he clos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closes the book? 누가 책을 접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녀가 무엇을 하나의 공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She has. 하나의 공을 The ball. 아이고, 첨첨 얘기하는 거니까 a ball이 좋겠죠. She has a ball. 물론 뭐 더 해도 뭐 틀리는 건 아니지만 She has a ball. 공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have? 그렇죠. What does she have? 그녀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What does she have? 그렇죠. 여기에 있던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날라가고요. does가 앞으로 나가죠. she 그 다음에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형태인 have. What does she have? She has a ball.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래? Who has a ball? 안 되겠죠. 누가 공 갖고 있니? She has a ball. Jane has a ball. My mom has a ball. 그니까, 그 다음 네. 8번.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듭니다. She takes. She holds가 좋겠죠. She holds. She holds. 무엇을? the ball. She holds the ball. 아? She holds the ball. 오케이. 왜 공을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바닥에 치는 모양이죠. 그녀가 튕깁니다. She bounces. B-O-U-N-C-E-S. 무엇을? The ball. She bounces the ball. What does she bounce? She bounces the ball. 됐습니다. 네. 다음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던진다. 네. 그녀가 던집니다. She throws. She throws. 무엇을? The ball. ball. 아까 얘기했던 그 공을 the ball, the ball. 자꾸 하기 귀찮으면 한번 길어봤자 it. She throws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패스한다. 그녀가 패스합니다. She passes. She passes. 무엇을? The ball. She passes the ball. What does she pass? She passes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던져줬죠. 누군가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녀한테 다시 던져주나봐요.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공을 뭐한다? 잡는다. 그녀가 잡는다. She catches. She catches. 무엇을? The ball. She catches the ball. What does she catch? She catches the ball. 그러니까 공을 잡더니 막 뛰어가나봐요. 그래서 그녀가 she 뭐한다? Runs.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스티브는 무엇을 그 런치. 책을 뭐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스티브 한번 길어봤자 히나 씨 스티브 남자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스티브가 좋아합니다. 스티브 likes. He likes. 무엇을? The book.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teve like? 그렇죠. What does Steve like? He likes the book.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 한번 길어봤자 She. 그래서 제니가 제니 She. 걷는다. Walks. 하면 되겠죠. 제니 walks. 오케이. 그 다음 브라이언이 웃는다. 브라이언 한번 길어봤자 키니까 브라이언이 웃으면 브라이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Laughs 하면 되겠죠. Brian laughs. 그 다음에 줄리는 그 공을 찬다. 누가 줄리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찬다. 줄리 한번 길어봤자 줄리. 그래서 줄리가 찬자 줄리 kicks. 그렇죠. 줄리 kicks. 무엇을?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줄리가 그 공을 차지 않는다로 해볼까요? 줄리는 그 공을 차지 않는다는 뭐예요? Julie doesn't kick the ball. Julie doesn't kick the b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미가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산다. 수미 한번 길어봤자. She. 그래서 수미가 삽니다. 수미 buys. 그렇죠. 수미 buys. 무엇을? The book. 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챕터 2가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많은데요. 못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